자,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적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고용에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얘기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네. 자, 일단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휴대전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매출이 커지고 영업이익도 많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게 이제 휴대전화가 좀덜 팔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예. 고가폰 시장도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고, 저가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이 많이 밀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2013년도까지는 228조 원으로 쭉 늘었는데요. 지금 2013년도 이후에 2014년도에는 206조로 줄어들었고,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95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네. 하반기에 장사를 잘 한다고 해봐서 2014년도 수준을 겨우 채울 수 있을 정도가 아닐까, 이런 예. 비관적인 전망이 애널리스트 사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반기에 조금 더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미 이제 인력 감축을 대대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측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예. 삼성전자는 이것을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도 경영 계획에 분명히 있던 거고, 원래부터 있던 행위 경영 전략인데, 이걸 좀 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로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1년 6월까지만 해도 이제 직원이 10만 명이었는데, 2015년 6월에는 지금 12만 4,800명으로 늘어났죠. 예. 임원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렇게 늘어난 숫자에서 지금 잘 팔리던 스마트폰과 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좀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운사이징이라고 하는 임원 감축 계획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원 같은 경우에는 한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기본에 있던 백 부서라고 하죠. 뭐 법무라든지 홍보 이런 부서 지원 임원들을, 부서들. 지원 부서들을 지금 일선 현장으로 내보내는 인력 재배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사람도 줄이고 또 비용까지 줄이고 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년에 내는 법인세가 지금 4조 한 4,69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해도 지금 12조였는데요. 예. 지금 상반기에 이미 1조 7,800억 원을 줄였습니다. 아, 이미? 자, 예.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회사는 비용을 줄이는 거지만 삼성과 협력사, 그리고 삼성의 저런 물건들을 납품했던 회사들은 지금 그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들의 월급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면 우리 내수 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우, 법인세를 4조 4천억 원이나 법인세를 냈는데, 어쨌든, 이 협력업체들, 2차, 2, 3차까지 포함하면 2천여 개. 그럼 여기에 한 100명씩만 곱해도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인력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한 12만 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이 협력업체들까지 감안하면은 정말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가 휴대전화도 좀잘 팔리고 세계에서 인기가 좀더 올라야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 하나 해봐야겠습니다. 이재용 네. 부회장이 지금 저가폰을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렇습니다. 왜 저가폰을 들고 다닐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 이제 뭐그 CEO의 어떤 그뭘 들고 다니냐, 뭐에 주목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간단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경영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뭘 들고 나오느냐, 그거 가지고도 상당히 주가가 출렁였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J3라고 있는 예. 삼성이 지금 고유에 만든 OS가 탑재된 저가폰을 지금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J가 아니라 G 아닌가요? 아, Z입니다. 예. Z. 예,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올해 초 인도에서 출시한 모델인데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전화기는 진짜 잘 만드는데 OS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없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남 좋은 장사만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타이젠이라는 것은 삼성이 독자 개발한 OS고요. 그리고 가격도 좀 낮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저가폰 시장에서 삼성이 어느 정도 승부수를 보겠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괜찮은 제품을 내놓고 인도에서 중국 업체들과 제대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런 사인으로고 지금 예.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인구가 뭐한 12억 정도 되니까 인도하고 중국 시장에서만 성공한다면 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삼성이 그동안 제3의 도약을 위한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과제로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어떤 결실을 맺는지 우리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